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시험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문자, 통화, 메일, 그리고 직접 만나뵌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분들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항상 마무리는 시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시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마무리는 시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머릿속이 시험에 관련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아서, 재밌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질까봐 좀 불안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분들은 하루에 30분이라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항상 머릿속에 시험에 관련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로 연결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라도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 중에 제일 큰 이유인데요. 바로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출문제를 암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기출문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막 분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암기하시는 분들은 전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출문제 외우면서 시작해서 합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공부가 되신 분들이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이론을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기출문제 공부법이 제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기출문제 쉽게 논도를 외웁니다. 암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론을 보면 이 기출문제 쉽게 논도 외운 그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이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다시 기출문제를 공부하게 되면 어떤 유형이 잘 나오는지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그런 이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방법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결과적으로도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은 이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의 세 가지 특징, 머릿속에 시험에 관한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다. 두 번째, 매일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라도 공부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이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의 특징들을 잘 생각해 가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